만약 해변가에 죽은 고래가 있으면 처음 보는 광경에 많은 분들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거예요. 저 같아도 바로 달려가서 유튜브가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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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행동입니다. 죽은 고래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고래가 폭탄도 아니고 폭발한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2004년에 대만에서는 해변에 죽어있던 고래를 연구시설로 옮기던 도중에 고래가 폭발하여 길거리에서 고래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차들까지 온통 고래의 내장과 피로 뒤범벅된 사건이 있었어요. 죽은 고래 안에 폭탄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풍선처럼 부푼 고래 사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고래가 죽으면 당연히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활동을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고래의 몸은 미생물들의 천국이 되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단백질과 지방 같은 연양분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악취나는 가스들을 마구마구 방출시키며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래의 피부의 두께는 최대 50cm로 돈원 17개를 겹쳐놓은 것만큼 엄청나게 두껍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죽은 고래 안에 있던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 죽은 고래는 서서히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엄청난 악취와 함께 죽은 고래의 파편들이 사방팔방으로 튄다고 해요. 실제로 타이완에서 폭발한 고래의 사체를 치우고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고래가 갑자기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래 몸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미리 빼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고래의 사체를 처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여기 죽은 고래의 사체를 처리하다가 벌어진 또 다른 폭발 사건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0년 미국 오리건주 플로렌스 해안에 길이 14m, 무게 7.3톤의 향유고래가 떠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민하던 도중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죽은 고래에 다이너마이트 500kg을 부착하여 폭파하는, 이름하여 고래 폭파 대작전! 폭파하고 남은 고래의 잔해물들은 갈매기나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자연스럽게 처리할 계획이었죠. 폭파 당일인 1970년 11월 12일 해변에는 많은 취재진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곧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1970년에 고래 다이너마이트 폭발 영상을 보도록 하죠. 3, 2, 1. 언뜻 보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래 지방 덩어리는 무려 240m나 날아가 주차돼 있던 차에 떨어져 난장판이 되고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고래비를 맞았죠. 또한 폭파된 고래 잔해물들은 크기가 너무 커서 생물들의 먹이가 될 수 없었어요. 결국 더 많은 인력과 돈을 들여 고래 사체 조각들을 치우게 됐죠. 이는 사체를 처리할 때 죽은 고래 자체의 폭발력은 계산하지 않고 너무 많은 다이너마이트를 부착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큰 고래의 크기만큼 죽은 고래의 폭발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변에 죽은 고래가 떠밀려와 있어도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겠죠? 코코브라의 신비한 생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야, 이거.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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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